네, 안녕하세요. 박전입니다 오늘은 해즈브로펄스콘 2020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행사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이조 시리즈입니다. 지하이조 클래시파이드 6인치 시리즈로 총네 가지 피규어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드레드녹스 리더 자탄이 발매될 예정인데요. 가격은 19.99달러입니다. 코브라 임펜트리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9.99달러입니다. 기존 타겟 한정 코브라 트루퍼와는 일부 루즈를 제외하면 조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탄과 코브라 인펜트리는 일반 판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파이어플라이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드론과 폭발물들로 무장하였습니다. 가격은 19.99달러이고요. 타겟 한정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브라 바이퍼도 발매될 예정인데요. 가격은 19.99달러이고 타겟 한정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타겟 독점으로 판매되었던 지아이조 제품들이 업자들의 사재기로 인해서 팬들의 분노가 치솟았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타겟 독점으로 주요한 캐릭터들이 발매되어 재점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추가적으로 토이페어와 펄스에서 한정으로 판매했던 스네이크하이즈 디럭스가 펄스 한정으로 잠시 판매됐었는데요. 판매가 진행되자마자 15분 만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지하이 조의 새로운 레트로 피규어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로드블럭입니다. 스칼렛이고요. 데스트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 비클입니다. 지하이조 레트로 피규어들은 월마트 독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스트 버스터즈 시리즈입니다. 펄스콘 한정으로 이미 털리와 끔찍한 반 투팩이 발매되었는데요. 이에 두 가지 신상품이 추가됩니다. 고스트 버스터즈의 고스트 파퍼입니다. 월마트 한정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스트 버스터즈의 액터원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아쉽게도 플라즈마 6인치 피규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스킬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타겟 한정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이드 시리즈입니다. 타카라토미의 조이드 와일드 시리즈였던 제품들을 헤즈브로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등급은 베타, 메가, 기가로 나뉘어진다고 하네요. 다만 특이한 점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소형 인간 피규어인데요. 타카라토미 버전에서는 무슨 액기같이 생긴 단순한 더미가 포함되었었는데, 헤즈브로의 조이드들은 채색이 되어 있는 주인공 미니 피규어들이 동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타카라토미 조이드의 상위 호환이 아닐 수가 없네요. 트리케입니다. 3개의 뿔로 찌르고요. 29.99달러입니다. 알파 섀도우입니다. 파닥파닥 하고요. 29.99달러입니다. 라이거입니다. 29.99달러입니다. 루인입니다. 29.99달러입니다. 탱크입니다. 29.99달러입니다. 핀서입니다. 9.99달러입니다. 니들입니다. 9.99달러입니다. 레터릭스입니다. 9.99달러입니다. 포비아입니다. 9.99달러입니다. 이어서 파워레인저 소식입니다. 레트로 몰핀 피규어들을 월마트 한정으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개당 9.99달러입니다. 파워레인저 라이트닝 컬렉션 지오메가조드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변신 합체는 불가능하며 일부 기믹들만 재현해 두었습니다. 가격은 64.99 달러입니다. 파워레인저 라이트닝 컬렉션 6인치 액션 피규어 소식입니다. 다이노썬더 레드레인저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9.99 달러입니다. 마이티몰핀 그린레인저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9.99 달러이며 일반 판매입니다. 파워레인저에서 잡몹으로 나오는 퍼티입니다. 가격은 19.99 달러이고요. 일반 판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이티몰핀 핑크레인저 메탈릭 에디션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24.99달러이고요. 펄스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타겟 한정으로 박스색만 다른 제품들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에는 킹스 핑크스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펌프킨 래퍼도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파워레인저 SPD의 블루레인저도 합본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레인저 인스페이스, 레드레인저도 합본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GI조, 고스트버스터즈, 조이드, 파워레인저 관련 신상품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장난감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